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거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이건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잘 체크를 하시면 답을 내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자보수 보증금 자,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제일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구 명의로 예치할 것이냐의 이야기인데요. 사용 검사권자 명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의, 이건 실제 사용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사용할 사람은 사실 입자 대표회의예요. 그러니까 이 명의가 처음에 사용 검사 시에 제출하는 거니까 사용 검사 시 제출이니까 사용 검사권자로 가지고 있다가 입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 명의도 지체 없이 그 명의도 이렇게 입자 대표로 변경을 해주시면 사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230페이지에 그 예치 방법 보시면 거기에 가입 명의는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한다. 그래서 그 이제 제출을 할 때는 거기 도시주택도시보증공사 또 뭐 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서울이행보증보험증권 요에 통해서 보증서 현금 이러한 것들 증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요. 이제 제출할 때 이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업 주체가 이제 이게 부담을 하잖아요. 이제 사업자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 주체 중에서 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 사업 주체 중에 보니까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이런 데는 납부 의무가 없어요. 왜? 부도날 염려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실 부분은 뭐냐면 그럼 얼마를 내느냐 그 얘기죠. 얼마를 내느냐 범위. 자, 그래서 231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금액이 있어요. 계산 금액이 있으면 이 계산 금액에 그렇죠. 3%만큼을 부담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이 3%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 주체가 납부를 할 거니까 사업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업 주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주택법에 의한 사업 주체가 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주가 있고 그리고 이런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손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의 행위 시공자가 있더라는 거죠. 이자들이 부담을 할까요?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경우는 좀 더 들여다보면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지 조성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이런 땅을 샀어요. 이럴 수 있죠. 여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아니요. 뭘 해야 돼요? 대지조성 사업을 하고 집을 져야죠. 이런 경우가 있고 땅을 샀는데 LH에서 만들어놓은 아주 좋은 대지조성 사업이 된 땅을 산 거죠. 집을 지어라. 이렇게만 집을 지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그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 짓는 금액이 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총사업비라 그래요. 총사업비에서 내가 건드리지 않은 걸 빼주는 거죠. 이거 이렇게 파란색은 내가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사온 거잖아요. 이걸 다 빼요. 사온 거. 뭘 사왔어요? 이거. 그래서 대지 조성 전에 토지 금액. 이건 사온 거니까 이렇게 빼줘서 이거에 3%를 부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예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에서 이건 뭘 빼줘요? 그렇죠. 대지를 직접 사왔죠. 대지 금액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자, 이 건축주가 하는 경우는 그 땅이 크진 않은데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표준건축비라는 걸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 표준건축비의 3%. 이런 경우는 땅이 아예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땅이 없죠. 기존 땅에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에서 땅값을 빼야 되는데 땅값 자체가 0원이죠.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그냥 3%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범위 내에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현금, 증서, 증권으로 예치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과정이 조금 지문이 길다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조금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232페이지 용도 나옵니다. 이 하자부수 보증금은 이제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써요? 하자부수 하는데 쓰면 되지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나옵니다. 예,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가운데, 그죠? 법제 쭉 해서, 예,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부수 비용. 2번 보시면, 예, 하자심사 분쟁 조정에 의한 이제 비용, 하자부수 비용. 또, 3번 보시면 법원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부수 비용. 또 4번 보시면 하자 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 부수 비용.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하자 진단과 감정 구분했지만 아무튼 하자 심사 분쟁 조정원에 가지 않고 하자 진단에서 나온 비용 쓸 수 있고 용도 하자 진단하고 쓸 수 있고요. 그냥 아예 민사상 재판해서 그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 부수 비용으로 쓸 수 있고요. 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이 분쟁 조정하고 나서 조정서가 나옵니다. 그죠? 이 조정서에 따른 하자 비용 이것도 가능하고요. 아예 그냥 하자 판정을 받아서 하자심사에서 하자 판정을 받아서 서에 의한 하자보수 비용 여기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은 언제 쓰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하자 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청구 관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이제 청구할 사유가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지급을 해요. 30일 이내에 지급을 해라. 233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부수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용도에 해당한다. 이 금액을 이 용도에 해당하면 이제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를 하면 굉장히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죠?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이 하자는 비가 새면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기간이 모든 기간이 길어지면 다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빨리빨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하자보수 비용이 지급되는 거라서 이걸 하자보수하는데 안 쓰거나 이 비용을 누군가 가지고 뭐 속된 표현이지만 튀거나 뭐 이럴 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염려가 되니까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안전장치를 겁니다. 하나는 일단 통장 가져봐라.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의 명의를 공동명의를 하도록 해요. 공동명의 그러면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관리사무소 소장이겠죠. 그죠? 반드시 이렇게 입주자대표 관리처 공동명의로 명의를 받도록 일단 합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이름 못하겠죠. 왜 도장 안 찍으면 되니까 안쪽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이 보증금을 허투루 썼다. 이거 문제 커지죠. 그죠? 용도 외 지정 용도 외에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 커집니다. 그러면 과태료 중에 제일 센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 허투루 쓸 수도 없고 또 쓸 때 반드시 이렇게 공동명의로 해서 이게 이제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33페이지 보시면 3번 보시면 상부예요. 그죠? 위에 3번 보시면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금융계좌로 이체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입대 회장하고 관리사무 소장.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있다. 그럼 이제 사용을 하면 되죠. 사용을 하는데 사업자를 선정하잖아요. 근데
이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나중에 이 30일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또 빠지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완전히 이제 입금되고 나서 이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자 선정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제 뭐 보수하면 되죠, 그죠? 보수하고 나서 이제 사용이 다 끝나고 났다. 사용을 사업자 선정에 사용하고 나서 이제 절차가 종료가 되면 이 얼마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업주체한테 마지막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정리가 돼. 근데 이제 이 사업주체 통보하잖아요. 이렇게 종료가 됐을 때, 근데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이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이다. 대상이다. 그러면 이 사용에 따른 사용 내역을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요걸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 사용 내역에 대한 시장 등 신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그랬거든요. 요건 의무 관리 대상에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장 등에 신고를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 이제 법 절차 중에서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30일 이내. 그럼 지급했다는 사실을 시장 등에게 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지급됐습니다. 시장 등에 신고하니까 나중에 이만큼을 썼습니다라고 그거 쓴 사람은 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예, 233페이지 5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 명세를 사업 주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1페이지 잠깐 뒤쪽에 가서 보시면 그 5번 있어요. 231페이지 5번 보시면 예치받은 자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로부터 그 지급 내역을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해라. 그죠?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쓰고 나면 신고하는 것이 이제 양쪽에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도록 이렇게 법이 진행돼 있다라는 점을 같이 기억을 해 둡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쭉 사용하고 신고까지 끝났어요. 자, 그런데 하자담보책임기간 우리가 이야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3년, 5년, 10년 있죠. 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의무가 없으니까 돌려줘야 되죠. 물론 현금이라면 현금을 돌려주겠지만 증서로 만약에 발행을 받았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이제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를 돌려주냐 보니까 1년 지나면 15%. 예, 3년짜리는 굉장히 많죠. 우리 나머지 해소였던 거 아닙니까? 하자담보 책임기간 할 때 예, 40%, 예, 5년 지났다, 25%. 몇 퍼센트 남아요? 예, 20%. 예, 이거는 10년 차에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 의무가 없잖아요. 이미 100%를 다 돌려줬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이 지난해 개정이 됐고 지난해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에 이게 이제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제일 쉬운 건데 이걸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답할 수가 있었다.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에이, 뭐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기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5년, 5, 5, 25 이건 이제 기준으로 해놓고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자 보수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보도록 합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왔을 때 또 틀리시면 안 되니까 그죠? 필요한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는 이렇게 범위 자체가 크게 넓지 않아서 여러분 학습하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내용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이 나오지도 않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이 전략 접근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는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자를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 이게 약간의 흠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상당히 보완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양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접근을 잘 일단 해놓고 출발하는 거죠. 자, 우선 이제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가 어디에 있냐면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예, 반드시 둡니다. 예,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자, 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이제 국토교통부에 두는데요. 얼마만큼을 두냐면 50이 이내, 예, 이내로 위원이 구성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예, 위원회의 구성. 이 50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보실 텐데, 이 위원회는 전체 이제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그 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도 두고요. 소위원회도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커다란 위원회 속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또 소위원회도 둘 수 있고 이렇게 일단은 큰 이제 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각각 회의를 할 때 뭐 의결 절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할 때 기간 뭐 조정을 한다. 그럼 조정 기간이 얼마냐? 그러면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또 공용 부분은 며칠로 할 거냐, 또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수락 기간을 얼마로 잡을 거냐, 이런 이제 기간과 관련된 이야기도 숫자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양은 많지만 최소한 요 정도와 관련된 부분은 좀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234페이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국토교통부에 둔다. 이건 이제 봤죠, 그죠? 국토교통부에 둔다. 뭔 얘기를 하느냐? 하자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 하자의 뭐 판정 또 분쟁조정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2번 선정대표자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자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수 수인이, 왜냐면 그 청구권에는 그 입주자 대표회의 등 뭐 임차인 등이 참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주자나 임차인도 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수인으로 올 경우는 그 선정 대표자를 선정해라. 왜냐면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그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이제 서류, 뭐 하자 발생이 됐는데 그 관련된 뭐 사진첩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한 부수 설명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첨부를 해서 이제 제출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면 제출하면 이제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하자다 아니다 뭐 이런 이제 판정을 할 때 뭐 도면도 참조를 하고 또 전 현장 도서를 또 참조를 해서 하자 여부를 또 판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과정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보죠. 자, 우선 그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의 위원은 50명입니다. 50명 이내. 그 위원을 구성을 할 때 1, 2, 3, 4, 5. 이렇게 이제 위원으로 이제 구성을 해요. 위원을 구성합니다. 예. 네, 6번. 예, 여섯.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위원을 구성을 하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 237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우선 첫 번째 1에서 4급. 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네. 물론 이제 1에서 4 공무원이 아니어도 우리 이제 고위 공무원 또 이제 이 고위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그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아무튼 여기에 속하면 이렇게 위원 구성의 자격 요건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학 이런 곳에서 내가 부교수 이상이다. 그러면 위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사나 검사,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변호사의 경우는 바로는 안 되고 요직에 6년 이상 이렇게 한 경우라면 위원 구성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요 사람들은 법률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위원 구성을 할 때 나중에 분과위원회를 고려를 해서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최소 7명 이상을 세팅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에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뭐 건설 공사에 참여를 했다든지 건설업을 했다든지 뭐 건설 용역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감정 평가를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 관리와 관련해서 주택 관리사가 10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을 했다. 사무소장을 했다. 그러면 요 하자심사 분쟁 조정 자격을 주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유사 업무, 뭐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뭐 이런 업무를 했다. 그럼 이제 충분히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10년 이상 이런 업무를 진행을 했다면 이렇게 위원 구성 자격을 줍니다. 이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 보시면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고 이제 시험에 물어보면 이제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다 이제 10년, 이거 6년을 제외한 다 10년이에요, 그죠? 보는 아닌 건 당연히 할 수 있고 주택관리사 10년 관리사무장 이거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관련이 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6년, 뭐 7명, 뭐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교통정리 이렇게 하죠. 변호사가 가나다법에 의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여섯 번째 나오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6년 이렇게 이제 암기법에 의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7명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숫자가 바뀌지는 않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위원 구성을 마무리를 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38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위원을 구성을 한 이 위원 구성은 전체위원회가 되는 거죠. 전체위원회. 그럼 이제 전체위원회 회의를 막 진행을 한다. 그럼 의사결정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전체위원회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50명이겠죠. 50명 이내로 구성했으니까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그 출석한 분들의 과반수가 찬성이 되면 의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건 전체 위원회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 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는 9명. 예, 여러분들 그 교재 238페이지 보시면 예, 분과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 이 분과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 구성은 236페이지 하단에 나와요. 9명 이상 홀수로 하고 있죠. 그죠? 15명. 예, 아무래도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동수가 안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하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 분과위원회가 이제 의결을 할 때는 전체 위원회처럼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그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제 의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원회는 237페이지 양가로 4번을 보시면 이 소위원회를 이제 둘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인원수는 3명 이상 9명 이하 아니죠 5명 이하 예, 이렇게 이것도 이제 홀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작지만 이렇게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그 의사결정은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인원의 과반수 출석해서 2명 출석했다. 근데 과반수가 찬성한다.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전원 찬성을 한다. 어쨌든 내용을 알면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외우신 분은 여기에 전원인지 여기 가봤을 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좀 내용을 가지고 과과과과 과전 예, 이렇게 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전체 회의와 관련된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어떠한 회의든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 사람 의원들이 이제 출석을 하려면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3일 전에 통보를 해달라. 스케줄 조정 좀 하게 예,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9페이지에 양가로 6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뭐 하자 심사하고 또 분쟁을 또 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 이제 기간이 나오는데요. 기간은 이 자체가 하자도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 심사하는데도 기간이 필요하고. 이런 사안일 수도 있고 또 분쟁 조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분쟁 조정에도 그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자 심사에 하자 심사 보시면 이건 좀 그 240페이지 하단부를 좀 볼 겁니다. 자 하자 예 양가로 1번이요. 하자 여부 판정을 하는 분과위원회는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건을 분쟁 조정에 휘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서 분쟁 조정 위원회로 이렇게 넘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분쟁 조정 위원회로 넘어갔으니까 그죠? 요 하자 심사 소유에 들어간 그 기간은 하자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그 45조 1항에 따른 기간 그건 뭐냐면 분쟁 조정 기간에는 산입이 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하자 심사를 하다가 분쟁 조정으로 간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 하자 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럼 분쟁 조정 기간이 도대체 얼만데 이 분쟁 조정 기간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이건 60일 요거는 9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하자 심사 기간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분쟁 조정 기간 60일 90일 이건 어디에 있냐면 24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분쟁 조정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그죠?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는 분쟁의 절차를 완료한 때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작성을 해라. 자, 그래요? 그렇죠. 또 딴 말 하면 안 되니까 얼른 이제 막 이제 합의안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시 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쟁 조정이 다 끝나서 이제 조정안이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수락해요? 이렇게 해서 수락을 한다. 이 조정안을 수락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수락을 하면 이렇게 수락
안에 대해서 242페이지에 수락을 한 경우, 수락을 한 경우는 이것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렇게 만약에 수락을 했다 그러면 그 조정안을 이제 에 대해서 이제 이행을 해야 되죠. 뭐 하자부수 하라 그러면 하자부수 해야 되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30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거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의사표시를 안 하면 아무 말 없다는 얘기는 그래 알아서 해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 조정 등의 전체 처리 기간 24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9번에 양가로 1번 보시면 조정안을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공용 부분에 하자는 90일로 해라.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전문가 이야기를 듣는 뭐 하자 감정을 한다든지 뭐 어쨌든 그죠? 보니까 요거 이제 좀 잘못 써서 보정을 좀 해라. 뭐 이런 것들은 이 기간 그렇잖아요. 짧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조정하는 기간.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되지 않았고 하자 심사 기간도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는 이것도 포함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분쟁 조정, 순수한 분쟁 조정 기간만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기간 다 빼고 이런 기간 다 빼고 순수하게 분쟁 조정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면 어떡하느냐? 한 번 정도는 연장을 해요. 이게 무한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비글을 세고 있으니까 한 번 연장을 하는데 그 연장 기간은 30일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30일 연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1회 하나에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기간과 관련해서 보시면 정리해 보면 60일, 90일 요거 이제 한 세트로 볼 수 있고 1회 안에서 30일 조정안 나오면 수락 여부 30일. 그래서 60, 90, 30, 30.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실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정리를 하실 부분이고요. 조금 이제 복잡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요 숫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분해서 구분해서 진행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 하자의 전 과정이 끝납니다. 하자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해요. 자, 지금 이제 하자는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포인트별로 정리를 할 건데요. 요게 이제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하자 보수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 그랬죠. 이행 절차와 관련된 부분, 또 하자 보수 보증금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하자 심사 분쟁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시 다섯 가지, 하자보수 보증금 세 가지, 분쟁조정위원회 세 가지,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는,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는 첫 번째, 하자가 뭐냐? 이때 유도할 수 있는 거는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나와야 돼요. 담보 책임기간. 책임기간. 요거 이제 책임기간 정의하실 때 이미 수도가 불타서 지방으로 이도주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안기법으로 정의가 된 다음에 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서 내력구조부 이야기 10년 하면서 어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가시고 두 번째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자,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임차인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죠. 임차인 등이 이제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 의무자가 있는데 이행 의무자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중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하자
진단과 하자 감정이 어떠한 사유에서 나오고 얼마 동안 하고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자 진단은 사업 주체가 하고 이 하자 감정은 하자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가 한다는 거, 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네 번째에서 정리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종료 절차를 밟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종료 절차는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 20일 이상 공개해라라는 것, 서로 서면 이야기할 때 30일 전에 이야기를 해라라는 것, 이런 이제 숫자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자보수 보증금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명의입니다. 그죠? 사용, 검사, 권자, 명의로 한다. 그리고 사용과 관련된 또 사용내역 신고와 관련된 특히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는 사용내역 신고를 30일 이내에 내역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반환의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5, 25, 5년짜리는 25%. 예, 3년짜리는 40, 1년짜리는 15, 2년짜리는 15, 그리고 10년짜리는 예, 20% 이렇게 해서 다 돌려주도록 합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세 가지 여기서 정리를 했죠. 위원 구성의 경우 회의 그리고 조정기관 관련해서 사실 이 하자부수가 양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실무는 복습하지 말아라. 왜?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꼭 두 가지는 복습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두 가지가 뭐냐? 행위어가. 하고 바로 이 하자예요. 그래서 이 하자는 강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도 한번 해드립니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자 복습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244페이지. 장기 수선 계획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